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그 진노 심판이라고도 하고 재앙이라고도 할수 있는 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일곱 인 심판이 있고 7년 대화는 때. 그다음에 일곱 나팔 재앙. 그다음에 일곱 대접 재앙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이 이, 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 이 진노는 가면 갈수록 그 강도가 세지는 거고 그 영역이 더 넓혀지는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일곱인 재앙, 일곱 나팔 재앙을 하고 이제 일곱 대접장 재앙, 마지막 재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이제 요한계시록 15장부터 이제 이어져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지금 보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의 큰 이적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그 일곱 천사에게 대접을 줘가지고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일곱 진노의 심판을 행하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하나님의 그하늘나라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에 뜰에가 뭐였냐면은 이 바다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불섞인 유리바다가 있고 그 유리바다 곁에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아끼죠.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사람들은 7년 대환란 때이 적그리스도 짐승이 나타나서 자신을 경배하라고 하고 또그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경배하라고 하고 666 짐승의 표를 받으러 갈때 그것을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그 불섞인 유리바다 가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7년 이제 대환란의 예, 그 때에 저그리스도가 나타나서 666표를 받으라고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자신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경배하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하면 어떻게 해? 막다 죽이는 거예요. 표를 안 받으면 물건을 사고팔고 못하게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 그 시험과 할라는 때 그걸 다 견디고 이겨낸 그런 사람들이 공중으로 이제 들림을 받아가지고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성전에 있는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년 대우 한란 기간 동안에 휴거가 세번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휴거. 예, 휴거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 이제 하늘로 들림을 받아 올라가는, 어, 변화돼가지고 우리 몸이 영화로 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사건을 휴거라고 하는데 이게 세번 있다고 했어요. 그 이제 첫 번째는 언제이냐? 그럼 7년 대환란 가운데서 어전 3년 반후 3년 반이 나누어지는데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상을 세우고 자기를 경비하도록 하는데 그 일이 있기 바로 전에 전 3년 반의 후 3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7년 대환란이 예, 7년 기간이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3년 반, 여기도 이제 3년 반인데, 1260일 42달 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때 적그리소가 중간에 나타난다 했죠? 근데 이전 3년 반이 끝나갈 때쯤 적그리소가 나타나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왔는데 그 여자의 발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열두 별의 멸류관을 썼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교회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여자가 해산에 진통을 하더니 거기서 뭐를 아요 산의 아이를 낳는데 이 산의 아이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산의 아이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갔는데 그는 성경에 보니까 뭐라면 하 장차 만국을 절장으로 다스릴 자들아 그랬죠. 그런데 이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서 이기는 자들로 첫 번째 휴거가 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숫자가 얼마냐면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을 보면 거기에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는 적그리도가 이렇게 이제 중간에 나타나서 이때 뭐를 한다고 했어요 굉장히 박해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자신을 경배하라, 또 우상을 만들고 전하라, 666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팔고 이걸 못하게 하는데, 이 기간을 참고 견디면은, 이때 뭐냐면, 알곡을 추수하는 추수심판이 있고, 알곡.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포도송이를 또 심, 추수하는 포도송이 심판, 아, 포도송이 추수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알곡 추수는, 이거는, 어, 이 적그리소가 나타나서 666표를 받으라고 우상을 만들고 절하라고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할때 이걸 이겨낸 사람들이 알곡이 돼가지고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해가지고 나설을 휘둘러서 곡식 익었으니 거두어가지고 천국 곡간에 들여보내는 거. 이게 두 번째 휴거라고 했어요. 세 번째 휴거는 뭐냐? 7년 대활란이 제 끝날 때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재림 직전에 어떤 일이냐면,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먼저 휴거가 돼요. 이걸 이제 첫 번째 휴거라고 그래. 근데 이첫 번째 휴거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가요?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 변화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그리고 나서 이땅 위에 있는 예수님을 이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땅 위에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사람들한테 공중으로 올라가지고 주님을 만나가지고 지상 재림하겠네. 이때 이제 휴거가 한번 있다고, 세번 휴거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오늘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가능하면은 우리 시대 에 만약에 7년대 환란이 온다가면 우리는 어떤 휴거에 참여하는 게 좋겠어요? 첫 번째 휴거. 아, 나는 그냥 대활란을 통과해서 마지막에 하려고 한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저 같으면 첫 번째 휴거에 대해서 올라가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까? 근데 이 숫자가 얼마 안 돼요. 많이 되지는 않아. 얼마라고요? 14만 4천 명. 성경에 14만 4천 명이 두번 나온다겠죠. 하나님 유대인들 가운데서 각 지파에서 12,000 명씩 뽑아서 하나님이 그 종들의 이마에 인을 지는데 이 사람들은 대환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로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14만 4천명 그 다음에 이제 이후 3년 반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이 기간은 얼마인지 알수 없지만 여기서 이걸 통과해가지고 공중으로 휴고된 사람의 수가 14만 4천명인데 지금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그 앞에 있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유리바다 가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 두 번째 휴거에 참여해 가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요 우리가 첫 번째 여기 안 됐으면 두 번째라도 반드시 돼야 됩니다 왜? 이두 번째가 되고 난 다음에 여기가 뭐가 시작되냐 일곱 대정 심판이 시작이 돼요 그리이 일곱 대접 심판은 어마어마한 심판이에요. 지금까지 일곱 인이 제일 약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나팔 심판이 또 굉장히 강한 건데 일곱 대접 재앙은 그야말로 아주 고통스러운 엄청난 그런 이 재앙이에요. 이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간이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기까지는 가지 말고. 네, 적어도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번째 휴거에 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그 유리 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좀더 이제 이 구체적으로 어, 말씀을 어,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이 어, 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구원의 노래. 모세의 노래라는 것은 구원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 이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겠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겠어요? 구원 받은 사람이죠 이제. 첫째 이 사람들은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 구원 받은 사람.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통과했다겠죠. 예, 네, 불이 섞인. 그런데 이제 이 구원받은 무리가 이 사람들이 두 번째 공중 휴거, 공중으로 휴거돼 가지고 올라간 이 무리가 적은 수가 아니라 굉장히 이제 이 사람들이 뭐냐면 많은 수예요. 요한계시록 7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도다 하니 지금 보니까 어때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손에 종려 나무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어린양을 찬양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냐? 자, 13절, 거기 14절 한번 다시 또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저 하나님 보좌 앞에 지금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네 내가 말하기를 내주여 당신이 아시리다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큰환란에서뭐한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늘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아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 가르치는 거요. 예 어, 란에서는 절대 구원 못 받아. 이7년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 시대 끝에 그냥 다 하늘로 올라가 버린다, 교회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성교에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끝까지 견디는 자만 보여요? 구원을 얻는다고. 성도들도 여기를 통과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대에 이게 있다면 전 3년 반은 거의 다 통과해. 그리고 아주 일부분의 사람들만 이전 3년 반이 끝나갈 때 하늘로 휴고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3년 반에서 여기에 적그리소가 나타나가지고 자신을 경배하라, 우상을 경배하라, 육류표를 받으라 할때 이것을 잘 통과한 사람들은 주님이 공중에 제림하시는데 그때 공중으로 들림 을 들림 받아서 올라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가 여기가 여러분 어떻게 이 무리가 적은 무리에 큰 무리예요? 굉장히 큰 무리입니다. 아주 큰 무리가 그러니까 환난 시대 뭐 구원 받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 아예 없다는 거 어떻게 환난 시대에는 적그리스도가 막경배하지 어, 않으면 다 죽이고 또 육룡표를 못 받게 안 받으면 물건 사고 팔고 못하는데. 어떻게 이 표를 안 받겠느냐? 그러니까 이 환란 시대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너무 다행이다. 이 만약에 예수님안 믿었으면 이 환란 통과할 건데 다 올라가 버리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야, 참안 믿는 사람들은 불쌍해. 이런 식으로 또 가르치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환란을 다... 전부 다 통과한데 일부분은 먼저 휴거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그환란기를 겪어요. 근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공중으로 알곡 신자가 돼가지고 올라가 휴거가 돼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기 보니까 불 섞인 유리 바다를 통과했다겠죠? 예,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불 섞인 유리 바다를 통과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 유리에서 자기의 모습을 비춰본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성전에 그걸 한번 띄워줄수 있나요 지난 주에 말 성전에 그 들어가면 문을 들어가면 재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다겠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에 뭐라 했습니까 모형이다 그래서 모형 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재단을 지나고 물두멍에 가서 여기 보면 이제 나오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 오늘은 왜 이렇게 선명하지? 너무 선명해가지고 지난주에는 너무 적어가지고 근데 이게 세가지고 이게 지금 안 보여 보여요 이게 아, 여기 보면 이제 물두멍 여기 이제 문이 있고 뜰에가 번제단과 물두멍 있고 여기 이제 성소 안에가 어, 금조대 떡상 향단 있죠. 지난번에 향단이 없었죠. 그래 다른 거로 이제 좀어 그려 드를시켰는 그다음에 지성소. 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이제 문이 있는데 여기 문이 있는데 여기를 통과해서 들어가서 이 번제단, 이게 번제단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의 번제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죄제 이런 걸 제사를 드리면서 뭘 받아요? 죄삼을 받은 속죄를. 우리는 어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여기서 양이나 소나 이런 걸 잡아가지고 오냐.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죄를 지옥하는 어린 양이신 예수의 십자가로 말면 우리는 뭘 받아요? 죄삼함고 구원받죠? 근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요 여기 가서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더러워진 것을 물두멍에서 어떻게 다고요 씻어야 된다 했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게 물두멍에서 씻어야 돼 이게 뭐냐면 오늘 우리로 말하예수믿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사랑하면서 또뭘 지어요? 죄를 짓고 더러워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면서 씻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이제 성소로 들어가 그럼 여기에 이제 이 성소는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있어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죠 요한복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또죽으려는 너희 조상들이 또 만나를 먹어서 죽을 거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뭐하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 금초대가 있는 이거는 뭐냐면, 성령을 상징한다. 성령,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말씀과 성령과 이 항단은 뭐 기도와 찬양을 의미하고 있어. 감사.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고 죄를 씻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통해서 이 휘장이 있는데 여기가 이 휘장이 성수와 지성수 사이에 휘장이 있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찢어져 가지고 이 성수와 지성수 사이에 구별이 없어져 있어. 왜? 지성수는 옛날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딱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어,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기가 있는데, 여기가 하나님이 임자하시군. 근데 우리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제사장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죠? 너희는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신약에는 아로, 아니, 구약에 보면은 아로이 대제사장일 때, 딱 아로는 한 사람만 여기 들어가요. 나머지 제사장들은 여기까지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걸 이제 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늘나라에 이 지금 어, 어 지금 이거를 여러분 평면도를 보여줬는데 이게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 하늘나라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이 모형을 보여주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걸 지어라. 또 성전 지을 때는 하나님이 다이에게 보여주면서 그걸 그대로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성전에 딱 그, 어 앞에가 보니까 뭐냐면 유리바다가 되어있다. 하늘에 유리바다. 불 섞인 유리바다. 근데 이 불로 여기 유리는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는데 우리는 말씀의 거울로 비춰봐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은 성령의 불로 더러운 것을 태우는 겁니다. 예수의 보일로 씻고 성령의 불로 태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늘나라에 보니까 이 유리 바가불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를 입었다는? 성결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의 성결.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모세의 노래, 종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라 고겠습니다 근데 예, 여러분, 어떻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많은 그런 의미가 좀 있어요. 뭐냐면은 이 성경에 보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게 돼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 여러분 소동과 고모를 뭐로 심판했어요? 불과 유황으로 심판했죠 그다음에 또 어, 다베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늘에 불이 내려가요 불로 살랐죠 이렇게 에, 불로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있어요 에, 이제 지옥에 가도 불 심판을 받죠 그런데 이런 어떤 하나님 영적인 의미는 불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오순절날 뭐가 내놨어요? 성령이 내렸는데 성령이 어떻게 임했어요? 불같이 임했죠.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는 어 불길 같은 성신요. 우리 그러잖아요. 성령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불은 또 뭐를 의미하기도 하냐면 소멸, 예,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워가지고 정화시키는 깨끗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이 불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조금 전에 있던 그불 섞인 유리 바다를 통과했다는 것은 그 거울로 자기를 보고 더러운 것을 주님의 보일로 씻고 성령의 불로 모든 육신의 소유과 더러운 것들을 태웠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불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 아,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불 같은 시험, 그러죠? 불 같은 시험을 통과했다, 불 같은 시험을 겪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불은 연단과 시험의 불이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유리바닷가에 불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노래를 부른 사람들은 시험의 불, 시련의 불을 통과한 그래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여러분, 보십시오. 자, 여기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적그리소가 나타나가지고 짐승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짐승인 적그리소가 여기서 어떻게 돼요? 만 뭐, 자기를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고 육류표를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니까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엄청난 시험이고 이것이 또 뭡니까? 시련이요. 그러니까 불같은 시험, 불같은 시련을 통과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휴거돼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다 이제 뭐냐면 7년 환란을 통과하게 되면은 이거를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후 3년 반으로 들어간 사람은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 적그리스도의 이런 어떤 불같은 시험을 우리가 겪을 때이 불같은 시험을 겪을 때 이거를 이기지 못하고 가서 적그리스도의 그 경배하고 우상에게 절해 버리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661표를 만약에 받아보는 어떻게 합니까? 지옥에 간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있죠, 선생님.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비하고 그 짐승의 이름의 수를 받는 자는, 어, 세세토로 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한다는 거요? 지옥에 간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 보면 어게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베리칩이 666이나, 또 이제 뭐, RFID, 또 뭐, 좀 요즘 또 다른 게 이제 막 나왔는데, 이렇게 하는데, 어, 우리 시대에 지금 이게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는, 이 짐승의 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매매 수단이라고 했잖아요, 매매. 어 이게 없으면은 이 표를 안 받은 사람은 뭐를 못 한다? 매매를 할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할수 없으면 여러분들 어살수 없는 거잖아요. 음. 근데 이666 표를 반드시 받도록 저 그리스도가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안 받으면은 물건 사고 팔고 못 해. 그러면 이제 먹고 살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견디지 못해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그 표를 받아. 그럼 예수님 믿었어도 이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지옥에 간다니까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잘못된 목사들, 이 거짓 선지자, 잘못된 신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이 666표는 뭐라고? 상징이다. 상징이라고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 표를 안 받으면 물건 사고 팔고 뭐 한다는데 야, 이거는 상징이야.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런 공로로 구원받지. 무슨 이게, 어, 666 이게 뭐, 표가지고 구원받고 지옥에 가고 이런 거 어디가 있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거기에 현혹이 되면 안 돼요. 이거는 뭐 마귀의 수라지. 짐승의 수. 적그리스도의 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받으면은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에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은 이 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 보니까 유리바닷가에 서서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사람들은 어떤 이 적그리스도 짐승이 나타나서 육육표를 받으라고 또 우상에 경배하라고 자신을 경배하라고 할때이 불같은 시험과 시련을 이겨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못 이긴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 여기 들림 받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저 그리스도에게 절하고 또 우상에게 절하고 그 다음에 육룡표를 받으면 지옥이야.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건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불같은 시험, 불같은 시련을 여러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여러분 보십시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이 있냐 없어 요 여러분. 응? 다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을 시험이 와 시험이 또 시련이 온다고 시련도 굉장히. 그런데 이런 시련에 올때 아니면 또이 시험이 올때불 같은 시험 불 같은 시련이 올때 이것을 못 이기고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시험에 불같은 시험이 와도 불같은 시련을 와도 여러분 이거를 이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아, 불같은 시험을 이겨라 이런 제목이에요. 불같은 왜냐하면 이 자리에 가서 그 유리 바닷가에서 이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를 이긴 사람들이요? 불같은 시험을 통과할 때그 시험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아멘. 시험을 못 이긴 사람은 절대 여기에 이 유리바닷가에서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불같은 시험과 불같은 시련을 이겨야 됩니다. 믿음 생활에는 불같은 시험, 불같은 시련이 다한 번은 겪어요. 이게 없는 사람은 없어.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이겨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 불같은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 여러분, 우리에게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요비,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요백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이제 불같은 시험이 왔잖아요. 그렇죠? 예. 네.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믿음의 사람 요백에 뭐, 재산이 다 재물을 잃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시험이 왔죠. 근데 그것만 끝나는 거예요. 자녀가 다 죽고, 이 어마어마한 또시험에서 거기다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도, 아내도 나가고, 그리고 몸은 병들게 되고, 여러분 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이런 신앙생활의 시험이 온거 불같은 시험. 그리고 어마어마한 시련이, 불같은 시련이 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요분 이겨냈죠. 어떻게 이겼습니까? 믿음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만약에 요버의 믿음이 조그마한 믿음이었다 이런 연약한 믿음 그런 믿음이었으면 어때요? 이런 시험왔으면 이겨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못이겨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육류를 표받으라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할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가서 경배하고 아니면 죽인다고 하니까 물건 사고 벌고 못 하는 게 한다고 하니까 다 여기서 어떻게 돼요? 가서 여러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닷가에서 이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이긴 사람만 그걸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막 악인 아니 적그리 도가 죽인다 해도 666표를 안 받은 물건 사고 팔고 못한다 해도 이거를 견디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의 새 친구도 여러분 보십시오. 엄청나게 그 누부가네살 왕이 예, 금신상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불 속에,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불로 태워 죽인다겠 했죠. 그런데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롭과 메사코 아벤 누고가 불같은 시험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겼어요. 뭐로 이긴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겨낸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아, 아멘? 아, 당신이 우리를 불뭇불 속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건져주시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성기 당신에게 그 세워놓은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얼마나 담대한 믿음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죽음, 뭐 죽이겠다고 불태워 죽이겠다고 위험한데 이걸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강한 믿음이,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베드로전서 우리가 4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다 한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 이제 보면 그랬잖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그랬죠. 불시험이니까 얼마나 뜨거운,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시험이에요. 근데 너희가 이렇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다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래. 너희를 연단하려고 불시험이 온대. 여러분, 어때? 우리가 고철덩어리 같은 거, 쇳덩어리 이런 게녹 끼어 있는 이런 걸 여러분, 어때? 그거를 연단해 가지고 쓸 만한 어떤 그릇을 만들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 속에다 집어넣죠. 불 속에 집어넣어서 다 녹을 벗기고 연단을 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어떤 도구를 만들고 연장을 만들고 뭔가 이런 제품을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 뭐 녹이 껴 있는 것처럼 세상에 그런 게 많이 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를 불 같은 시험 속에 집어 넣어가지고 여러분들 거기서 연단하고 우리를 벗겨가지고 빚어서 하나님이 쓸만한 그런 그릇 일꾼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연단하려고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 여기지 말래. 여러분들께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잖아요. 적당히 타협하고 이렇게 하면요 그불 시험 당할 일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말씀대로 살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이상하게 시험이 옵니다. 이런 마음. 그, 그걸 여러분은 어때? 물러가 버리면 안 돼. 그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겨야 우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아까 말씀 계속 봐요. 네, 같이 읽습니다. 네,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이제 뭐라고 있냐면 우리가 불시험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라고요? 즐거워하라고 불시험을 당한다고 해서 막 하나님 어디 계시냐 원망하고 이러면서 하지 말고 이 지금 불시험 당하면 굉장히 힘들지만 은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즐거워하라면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불시험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에도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 근데 시험을 당할 때 믿음으로 그것을 반석과 같은 믿음 정말 굳건한 강한 믿음, 이런 믿음,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데 그걸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어떻게? 예수님 믿고 나서 엄청난 시험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엄청난 시험을 당할 때, 어, 이 시험을 어떻게 했냐? 이겨냈어요. 불같은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을 배반한 사람들은 여러분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하나님 앞에 가서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불 시험을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자, 이불 같은 시험과 시련을 이기려면 첫째 강한 믿음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언제 나에게 이런 불같은 시험, 또 이런 시련이 올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을 시켜야 돼. 믿음이 없으면은 절대로 믿음이 성장이 안 되면 이런 시험이 올때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 불같은 시험과 시련에 올때 이기려면 어떻게 해?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에다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4장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 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 보이는 그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보이지? 는 것이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이 세상에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디다 소망을 두라고요? 천국에다 소망을 두요. 아멘. 천국에 소망을 두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서 이 땅에서 여기서 뭔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이 땅에다가 내 인생의 목표를 삼고 살면 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같은 시험이 오거나 시련이 올때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초대교회 보면 어떻게 다 환란을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의 성도한테 뭐라고 했어요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눈 앞에 보이는 거 그거를 너의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그걸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움이 환란이 있어도 불 같은 시험이 오고 시련이 와도 그걸 이겨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아무런 삶에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어떻게 돼요? 엄청난 시험이 올 때도 있고 시련 불 같은 시련이 올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땅에 것만 소망을 두고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시험 들어 버려요. 시험 들어.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와 예수님 배반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어, 여러분이 제가 이제 이렇게 시, 예,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시험이 왔을 때이 시련이 왔을 때 이걸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이게 중요해. 시험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 없거든요. 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섬겨도 시험이 와요. 또 시련이 겪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불 같은 시험, 불 같은 시련 왔을 때 이걸 이겨야 돼. 근데 이거 이기려면 첫째 뭐라고? 믿음 이 있어야 한다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이 땅의 것에다 소망을 두고 이걸 바라보면요 절대 시험 못 이겨. 요 시련을 와서 못 이겨.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불 같은 시험, 불 같은 시련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성전에서 이 모세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려면 어떻게 했냐? 이제 우리가 이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힘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 말씀으로 뭐라고요? 무장 기도로 뭐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 그다음에 성령은 어떻게요? 해 충만. 음. 이렇게 해야지 이게 이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뭐라고 하냐면 신앙생활의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영적 생활의 삼위일체.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가 다 보면 성경에는 음. 3 1체 하나님, 우리가 지난번에 주일날 말씀해 영혼과 육체와 범사, 우리가 있듯이 이거 보면 어때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 어떤 사람은 말씀은 열심히 읽는데 기도 안한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열심히 한데, 또 말씀은 안 읽거나 이렇게 해요. 어떤 교회는 성령, 성령, 성령한데, 말씀은 소리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 이게 다.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가 말씀으로 첫째 무장을 해야 돼요. 아멘. 말씀으로 무장을 해. 내가 너희를 주함이 그내 네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뭐하여?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뭐가 있게 하시리라? 기업이 있게 하시라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즘은 이제 좀 달라질게요. 예전에 순복음교회들이 주로 뭐 기도 많이 하고 성령 불로불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이 순복음교회 에 있는 분들이 막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을 평상이 엄청 뜨거운데 어 이게 좀 말씀을 이제 옛날에 보면은 좀 많이 안 읽는 이런 분들이 있어.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굉장히 평상이 뜨겁고 좋은 것 같은데 말씀에 이걸 세워지는경고함이좀 부족해. 막 뜨거울 때 충만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 장로 교인들은 보통 어떻게 해? 굉장히 막 제자 훈련 뭐한거 말씀 중심에 목회 막 목사님들이 이러거든. 요 말씀은 많이 하는데 이뭐 예, 기도를 좀안 하고 성령은 다 예수 믿으면 다 성령 받은 거야 막 이러면 성령 세례 받은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뜨거움이 없어. 뜨거움 이 열정과 뜨거움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말씀, 기도, 성령.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껴있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게 돼야 그래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불같은 활란과 시험이 올때 이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네? 마귀가 와서 예수님 시험할 때 마귀를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쳤어요? 첫째,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런데 마귀의 시험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뭐를 했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뭐가 임했어요? 성령 임했죠.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으로도 무장하고 기도로 금식하면서 준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니까 이겼잖아요. 여러분 다니엘도 보세요. 사자 굴에 들어가는 이런 일이 있고 이럴 때 어떻게 이겼어요? 기도하니까 여러분 이겼잖아요. 기도하니까 베드로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라고 시험 든다고 했는데 기도하지 안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시험에 넘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막박해를 받고 해도 그들이 그 시험, 시련을 다 이겨낸 건 뭐예요?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 성령의 그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이겨냈잖아요. 여러분, 막 우리가 교인제 역사에 봐보면 그런 게있거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작두로 목을 잘라. 몸을 막다 찢어 죽이고. 불로 막 태워서 죽이고, 맹수들이 있는데 집어넣어 죽이고, 얼음 속에 뭐 이렇게 죽이고, 우리나라 여러분 일제시대 때 그러고 뭐불 질러가지고 그애배들이 죽은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6.25때 특히 여러저 북한의 공산군들이 내려가지고 여기서 또 거기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신분이 좀 사회적 신분이 괜찮은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 다, 막, 어디, 저수지의 바트을 죽이고, 이런 짓을 많이 했잖아요. 진짜 못된 짓 많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너 믿을 거안 믿을 거야? 예수님 믿으면 죽인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불같은 시험, 육류표 받으러, 안 받으면 죽인다. 또 우상에 절하나, 안 하면 죽인다. 이렇게 하려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 우리가 깨어있, 기도하고 성령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 돼야, 그래야 이기지 성령충만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두렵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임하기 전에 주님이 하늘로 승천해 가시면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라 땅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나? 증인이 되다이 증인이 된다는 말이 증인이 뭐냐? 원어에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순교자.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어떤 활란과 시험과 핍박이 와도 그거를 이기고 순교하면서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야. 근데 베드로처럼 내가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어떻게 주님 나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니까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피곤하다고 기도하는 거 졸더니 예수님 계집아이 앞에서 모른다고 세 번이나 어떻게 돼?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내 결심만 가지고 안 돼.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돼. 그리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만약에 이런 불 같은 시험, 불 같은 시련 올때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말 우리 시대 에 이게 안 오는 게 좋겠죠. 근데 지금 세상이 계속 돌아가는 거 보면은 어, 우리 시대에 올 가능성이 너무 많아 이게 보면 진짜로 네. 왜?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은 뭐 지금 뭐다뭐 배드칩이 뭐, 뭐 66이나 이렇게 못박아 할 수는 없어요. 왜 이제 이게 매매 수단으로 다안 받으면은 이게 뭐한다 이게 더 진화되고 또 다른 어떤 게 뭐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계속 그런 게 뭐하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지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도 보면은 굉장히 이제 통제 사회로 가고 어 이런 어떤 굉장히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저 그리스도의 출현해서 어, 이걸 우리가 보면 이런 걸알수 있잖아요. 아, 세계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런 게 들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런데 지금은 그게 가능할 것 같다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 이, 이 정말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만약에 이런 일이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지키고 불같은 시험, 불 같은 시련에서 여러분 승리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듣고 있어요. 불 같은 시험, 불 같은 시련을 이기려면 첫째 우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네.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으로 무장, 기도로 깨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한번에 말씀으로 무장, 기도로 깨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아, 목소리가 저녁 다안 드시고 오셨는지, 에, 너무 힘, 힘이 없어요. 자, 우리가 이 불같은 시험, 불같은 신을 이기려면 주님과 여러분 동행해야 됩니다. 네, 이사해서 4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기 보면 야고바 이스라엘하면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뭐라고요? 내가 뭐라고요? 너와 함께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네, 주님이 네가 물 가운데로 통과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불 가운데로 통과할 때 내가 너와 함께. 그래서 그 물이 그러면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침몰지 못하고. 내가 불 가운데도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 그 물이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르지도 못하고 너를, 너는 타지도 아니할 것이,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물 가운데로 통과했잖아요. 근데 그 물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침몰치 못했어. 어마어마한 불 같은 그런 물 같은 시험이죠. 근데 그, 물 속으로 통과할 때그 물이 침몰치 못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홍해물 속으로 통과한데도 거기서 침몰치 않고 멸망을 당하지 않았지만, 애굽 사람들은 거기 들어왔다가 거기서 어떻게 돼요? 다물 속에 여러분 수장됐잖아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다니엘의 새 친구 사다르코 메사코 아벤누고가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뜨거운 풀무불, 평상시보다 일곱 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 불꽃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지도 못했죠. 왜 그랬습니까?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세 사람인데, 몇사람 있었어요? 네 사람, 저그한 사람, 인자 같은 하나님의 신의 아들, 누가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같은 시험, 불같은 시련이 와도 그거를 이겨내려면 거기에... 누구와 함께하면 된다. 주님과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주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불 같은 시험, 불 같은 시련음 그걸 우리가 이겨내려면은 오직 주님을 모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자, 왜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어, 이제, 넘어지는 거, 시험에 왔을 때 넘어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봐요? 사람을 바라봐. 그러잖아요. 주님만, 주님을 모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데, 목사를 바라본다, 장로를 바라본다, 권사님을 바라본다, 이런,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목사에게 어떤 인간적인 실망스러운 모습, 장노님이나 권사님에게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요? 시험 들어가지고 넘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소입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여러분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시험이 와도, 어, 이 불같은 시험에 하도, 시련에 하도 넘어지 않고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보면요. 그래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갔고요. 교회 안 나와. 시험 들어갔고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래 나중에 아예 믿음을 다 잃어버려요. 자,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천주교로 가.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뭐 시험 들어가지고 어디? 불교로 가.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나중에 갔어요, 심판대 앞에. 갔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 어, 너는 딱 생명식에 보니까 이름이 없다. 내 옛날에 교회 다닌 적이 있는데, 너는 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가야 된다. 그렇게 딱 주님이 말씀하시면 뭐라고 계셨어요? 그 사람이. 아, 나는 어디 교회 다녔는데, 목사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저 주님, 저 천주교로 갔어요. 목사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제가 어? 기독교 이제 싫어서 불교로 갔어요. 주님이 그때 내가 너의 네 심정 이해한다. 그러면서 어, 너 시험 들어서 그랬으니까 너는 그냥 지옥에 가는 걸 어, 그걸 이렇게 하지 않고 배려해 가지고 천국에 가겠다. 부끄러운 고현이라도 받도록 해 준다. 이렇게 합니까?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절대 그런 거. 저는 보면은 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있잖아요. 신앙사나 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온 그럼 누가 손해요? 첫째 자기가 손해요. 내 영혼은 내가 지켜야 돼요. 그 시험 들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어그 시험 들어서 막 천주교로 간 사람들, 장로님인데 천주교로 간 사람 있고 여러분 권사님인데 천주교로 간 사람. 아니 교회 다니는 시험 들어가지고 어떻게 돼? 요 그래가지고 어디 막 불교로 가고 다종교로 교회를 또안 나가고 이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오늘 여기 보면 불같은 시험을 이긴 사람들이 그 유리바닷가에서 거기서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못 불러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오직 우리는 어때? 주님만 바라보고 해야 돼요. 아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모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승리하는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불같은 시험, 불같은 시련을 이기고, 어, 정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가. 지금 그런 말씀인데, 예, 야구보서 1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살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시험을 잡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다고 잡는 자가 그래 시련을 왔을 때 그걸 견뎌낸 자가 죽겠어 시련을 왔을 때 그걸 견뎌낸 자 잡는 자 견뎌낸 자가 죽겠어 자기를 산한 자들이 약속하신 법을 쓴다고요? 생명의 멸류관을 어떤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얼마 기간 동안, 에저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막 아주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막 열심히 하다가 오늘 뭐안 보여요. 그럼 뭐 시험 들어가지고 있잖아요. 교회 안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 세상으로 갔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아. 진짜 여러분. 아,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니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저그리스도 나타나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데 여기서 짐승이 666, 야, 표 받으라, 그 다음에 자기 경비하라, 우상을 만들라고 어 경비하라, 이런 거할때 어떻게 해? 이 기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걸 조금 참으면 되는데, 이거 얼마 안 돼요, 이 기간이. 길어봐야 여기서 얼마, 전부 다 합친다 해도 길어봐야 얼마요? 3년 6개월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거 참고 이기면은 휴거대 올라가버리잖아요. 그 이걸 휴고 안 돼가지고 여기 간다 해도 3년 6개월이요. 에 그런데 여러분, 이걸 못 참아가지고 가서 육류 육 펴받고 저 그리스도가 그 우상에게 전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 그걸 참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가요 영원한 지옥에 거기서 영원토록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이걸 못 참으면 되냐 고 우리가 정말 저는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안 오기를 바라요 그 저희 집 사람이 결혼해 가지고 아이를 우리가 하나만 낳은 이유 가운데도 저희 집 사람이 이런 영향이 좀있었어요그 제가 보니까 이제 다른 교회 있다가 저희 집 사람이 있는 교회 가서 거기서 제가 신앙생활을 다 지금 이제 저의 와이프를 만나 가지고 결혼하게 됐는데 그 교회가 좀 뭐냐면 그때 맨날 목사님들이 그 교단 전체가 그런 흐름이 그러더라고. 종말에 대해서 너무 많은 설교를 하고 어막 이렇게 막 그때 휴거란 책도 나오고 막 바코드가 그때 막 나오고 이렇게 뭐크레드 카드 이런 게 나와가지고 할 때라 80년대 초. 그러니까, 어, 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것에 너무 뭐 하더라고. 이제 저는 성경을 그때 잘 모르니까, 어, 근데 이제 그분들은 뭐냐면 다 이렇게 휴가 돼서 올라가 버린다 그래. 음. 응, 휴가 돼서 올라가 버린다. 지금은 이제 보니까 잘못된 건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러고 나서 몇십년 지났는데 정말 많은 이제 변화가 일어났죠. 예.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그때 걱정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은 아이 나가지고 금방 뭐 뭐가 올줄 혹시 환란에올줄 알고 아니 이 표를 안 받으면 가서 우유도 사야 되고 뭐 사야 되는데 나는 참을 수 있는데 아 애가 울면서 배고프다고 뭐 우유 주라고 뭐 주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고 막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아마 그 아이를, 지금도 저는 아이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데 저희 집사람은 지금도 절대 후회 안 한다고 그래요. 예, 네, 근데 아마 그런 영향도 좀 미치지 않았나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이제 출애굽 과정 할 거니까 자세히 나오지만은 광야 40년 갈때 먹을 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매일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애를 주셨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은 지금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죠.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육룡표 안 받고 짐승에게 경매하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네 믿음대로 된다 했잖아요. 근데, 오, 뭐, 어떻게 표안 받고 저, 전하지 않으면은 죽임을 당하거나, 그리고 이거 물건 사고 팔고 못 하는데 어떻게 사나? 아유, 할수 없이 가서 받아야지. 또 그러고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미혹을 한다니까 아니야, 저건 상관없어. 저건 상징이야. 구원은 예수의 피로 받는 거니까 저거 펴받는 거 아무 상관없으니까 막다 받아, 다 받아. 그런 거예요. 뭐 CBS 같은 이런 막 방송에 나와 자꾸 그래.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 어, 저 목사님도 저큰 교회 목사님. 조시랑 교수들이 받아도 된다는데 그걸 받아,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뭘 보고 믿어 성경을 보고 믿어야 돼요. 아멘. 성경으로 이제 성경에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이 절대로 인내심이 없는 분들을 지금 참는 거 훈련해야 돼. 그래서 어떤 그런 시련 시험이 와도 여러분 참는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시련을 견뎌낸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쓴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 같은 시험, 불 같은 시련 이걸 이기려면 첫째 뭐냐 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천국을 소망 삼고 천국을 바라보고 신앙 생활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 기도로 깨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 모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신앙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있는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거기서 찬양하며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자, 거기 15장 3절 4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고 전능하신 이시오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누가 아,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하지 워 아니하오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주의 으로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아멘. 다시 3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아, 모세 예,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고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고 그랬죠 지금 여기서 뭘 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뭐라 만국의 왕이시요 만국의 왕 세상 모든 나라를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적저 그리스도가 세상의 왕이 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같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만국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주님은 의로우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사절 다시 보겠습니다. 주연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영화롭게 하지 않으며 오직 주만 거룩하시 하나님은 거룩하시안않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만국의 왕이 되시며 그 의롭고 참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만을 두려워라 하나님만을 두려워 적그리소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적그리소를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에만 영화롭게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니 망국에 가서 죽게 경배하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거.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제 나오죠.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요 만국의 왕이 되신 하나님. 만국의 왕이 되신 하나님. 그다음에 의롭고 참되신 하나님. 분명히 진실하신 의로우시고 옳고 진실하신 참되신 하나님. 그다음에 뭐 어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거룩하신 하나님. 근데 이렇게 이분은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능치 못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세상 모든 만국을 다스리는 만국의 왕이 되신 분이요, 그분은 의롭고 참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만 두려워라? 하나님만 두려워라 해. 저 그리스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라 해요. 아멘? 아니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분이요, 그분이 만국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왕인 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만왕의 왕 되시며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를 지옥에까지 멸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그분을 뭐하라? 영화롭게 하라. 그분만을 영화롭게 하라고. 세 번째 모든 경배를 누구에게 이 하나님께만 돌려마 아니 저 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말고. 그 우상에 경배하지 말고 이렇게 전능하시고 만구의 왕이 되시며 의로시며 참되시고 걸어가신 하나님 그분 한 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을 우리는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뭐해봐요? 올무에 걸리거든요. 요호를 두려워하면은 여호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막 적그리스도 두려워하고 이게 죽는 거 두려워하고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을 못 지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만 영화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던 그런 사람들이 하, 이 작은 시험 앞에서 이런 것들이 뭐냐 우리의 믿음의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시험이에요 도전이야. 근데 이런 거 하나도 못 이기면은 어떻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 가지고 경비하지 않으면 죽이고 육류 표안 받으면 물건 이게 매매를 못 하게 하고 또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고 이러면 어떻게지? 했다이 시험 못 이깁니다. 다그표 받고 거기에 절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가? 지옥에 가.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이런 내가 시험이 왔을 때 그걸 전부 이겨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를 이기면 또내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뭐 하면 거의 굴복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런, 예, 만약에 마지막 때 이런 일을 하면 절대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키지 못해. 다른 것다 잃어버려도 믿음 지키면 되지만은 다른 것다 있어도 믿음이 잃어버리면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거 잃어버려 내 영혼을 잃어버려 생명책 이름이 지워져 버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불같은 시험이라도 시련이라도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